올해 들어서만 160건 넘는 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에서 또 총격 참사가 터졌습니다. 16살 소녀의 생일 파티에서입니다. 이 소녀의 오빠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What happened?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놀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Oh my God.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한 소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살 소녀의 생일 파티가 있던 댄스 교습소에서 소녀의 오빠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치는 등 피해자 대다수가 10대들이었습니다. 용의자 검거와 사살 여부,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are absolutely trying to confirm and understand everyone that was in the venue there. 3,2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데이드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소녀의 18살 오빠는 미식축구로 대학 장학생 자격을 얻는 등 촉망받던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So close to the students and being the track, one of the track coaches on the team, you know, I'm just lost for words, y'all. 사건 전날에도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공원에서 시민 수백 명을 향해 총격이 이어져 2명이 숨졌고, 지난 10일 같은 도시에서 은행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는 등 미국 전역에서는 올해 이미 160건 넘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